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은요, 제가 해외에서 많이 잡아먹기도 했고 많이 물려봐가지고 살짝 트라우마가 있는 그 악마의 조합액을 엄청나게 많이 기르는 우리나라에서 탑브리더분 지금 집에 왔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매력적이면서도 좀 키우기 두려운 그런 친구이기도 한데 상당한 매력이 있거든요. 어떻게 기르시는지, 그리고 이분이 또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데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볼게요. 아,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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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십니까? 아,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쟁이 김일희로 활동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개별적으로 2K를 많이 홍보하고 있는 2K기사 김일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 김일희님 하면은 진짜 유명해요. 진짜 그림도 작화도 엄청 좋고. 와, 뭐야 이거? 이야, 오늘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 장난감 아니잖아요. 저랑 아주 베프먹은 친구입니다. 와, 이 2K가 왜 이렇게 있는 거지? 괜찮은 거 만져봐도 되나요? 네, 만져보셔도 돼요. 안녕. 아, 근데 물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트라우마가 있어요. 얘한테 물려가지고. 어쨌든, 와, 신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저 오자마자, 야, 딱 봐도 이제, 이름을 다 지으셨네. 꼬리, 모리. 아, 여기는 크레스트 게코가 많네요. 아, 크레스트 게코도 많이 기르시는구나. 이쪽에는 크레스트 게코 위주로 있고요. 한 마리하고 자이언트 벨벳 게코까지 해가지고 총 세 종이 있어요. 아, 세 종류 기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2K하고 다른 고운들이 따로 있어요. 이르님 하면 또 2K 기르시잖아요. 2K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드디어 왔구만. 아, 여기는 다 2K 게코인 거예요? 이쪽에는 2K 게코랑 볼파이톤, 곰스네이크, 리오파드 게코, 네, 2K 게코까지 해서 총 6종이 있습니다. 와,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2K 게코가 지금 통 하나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데, 우와, 발견했다. 이야, 알 발견했다. 2K 게코가 이렇게 알을 낳으면 벽에 붙이거든요. 번식까지 하고 계신데, 이 2K 게코가 여기 잠깐만 설명드리면 보이시나요? 사이테스 2급이거든요. 원래 2급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사이테스 종이 아니었는데 2급으로 전향이 됐어요. 그 말은 즉슨 자연에서 개체수가 많이 감소했다. 국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데 여기서 번식도 하고 계시네요. 야, 요거 지금 그림 그리신 거는 미르님이 그리신 거죠? 예, 제가 거의 약 4년 정도 동안 키워보면서 만지면서 느꼈던 질감들, 그다음에 네, 각종 모프들에 대한 자료들, 그다음에 모프 정도로 수입하고 있는 수입업자분들, 네, 현지에 있는 외국인분들, 뭐 미국의 2K를 기르시는 분들의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하나하나 검증이 된 애들, 이 자료는 아~ 검증이 된 애들 위주로만 만든 포스터입니다. 와, 스물 몇 종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 그리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이렇게 그림을 만드셔서 포스터를 만드셨는데 엄청 잘 그렸죠? 아무튼 자랑은 끝. 자, 우리 미르님이 원래 일반적으로 2K가 원래 좀 싸나운 종인데, 아, 근데 이거 그림 너무 귀엽다. 네, 그걸 한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을 만지기는 거 조금 미르씨도 좀 겁나시죠? 아, 솔직히 노하우가 좀 생기고 나서는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데. 아, 진짜요? 물리면 아프기 때문에 저도 조심하긴 합니다. 물리면 피납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 친구가 이제 이틀 전에 태어난 베이비예요. 오 마이 갓, 너무 귀엽다. 엄청 작죠? 네. 오, 도망가면 못 잡잖아요, 이거. 이야. 아, 물리셨어요? 살짝 스쳤어요. 와, 이 진짜 크다. 어? 이 순한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2K 개코입니다. 네? 잠깐만, 방금 물리신 거예요, 저거? 네, 아까 살짝 스쳤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자, 이 친구가 잠시 스쳤는데 미르씨 지금 상처 입었어요. 얘가 지금 아직 길들이는 중인 친구인데, 일반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전역에 살아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인도네시아에 좀 많이 분포했고 필리핀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멋있기도 한데 얘네들이 되게 유명한 짤 있잖아요. 근데 얘네 유명한 짤 있잖아요. 뱀이 한 마리를 잡아먹는데 옆에 동료가 와서 지켜주는 거? 도와주는 거? 혹시 보셨나요? 얘네 실제로 사회성이 좀 있나 봐요. 아니면 뭐 한쌍끼리의 그런 교감? 교류? 그런 거라고 보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보통 이제 공격을 받는 애들이 덩치가 작거든요. 잘 보시면 암컷일 확률이 높아요. 아... 그래서 도우러 가는 게 보통 보면 거의 수컷들입니다. 아 진짜요? 네, 이제 한쌍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네네네. 공격을 받으니까 네. 짝꿍이 도와주러 가는 거죠. 아... 내 와이프 왜 건드리냐? 아 진짜 신기합니다. 지켜주려고 가는 겁니다. 아 지금 여기 하는데 얘가 밤마다 막 막 이런 소리 내거든요. 실제 진짜 나 왜 이렇게 잘하지? 따라해봤는데 똑같이 내네. 방금처럼 소리가 납니다. 방금 한컷 하나 쳐다본 것 같은데? 그리고 미르 씨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번식을 해도 분양을 안 하시거든요. 가끔가다 하시죠 진짜. 그래서 엄청 많이 키우시는 건데 이 사육장 하나하나마다 오 뭐가 나온 거지? 아 번식을 진짜 여기도 보시면 우와 진짜 번식을 많이 하시네요. 자연 번식. 네. 하나이는 노멀이고요 하나이는 모프거든요. 아 둘 다 노멀이구나. 자 그리고 이번에 좀 다른 모프가 있다고 하십니다. 우와 얘 되게 특이하네. 친구는 이번 박람회 때도 한번 데려갔었던 친구인데 보시면 엄청 화가 많이 나있죠? 자고 있는데 깨워서 그렇습니다. 어 근데 안다. 원래는 바로 입 벌리고 공격하는데 아 약간 신경전을 하고 계신 거구나. 알이 있을 때보다는 올라왔을 때 조금 밖으로 꺼내는 편이라. 우와 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모니터 같네. 갈리코라고 하는 목표인데 네 하얗게 벗겨지는 형질을 가지고 있어서 특이하게 생긴 친구들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쩌다가 나오는 약간 뮤턴트 느낌인 건가요? 아니면 유전이 되나요? 아직까지 밝혀진 거는 없고요 후천적 변이라고만 보고 있어요. 토끼 개코를 이렇게 손에 올린 적은 처음이에요. 저는 항상 올렸다가 물렸었거든요. 거긴 또 다른 애 있나요? 여기는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올해 2월 달에 유전을 직접 검증한 슈팅스타라고 하는 목표거든요. 슈팅스타? 유전자 검사를 해서 확인을 받으신 거라고요? 검증을 해서 이제 유전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검증을 한 건데 와 그런 것도 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모프 신 모프. 오 베이비도 있네. 번식까지 하신 거네요? 네. 아 저기 나온다 우리 내밀고 있는 친구가 엄마고요. 친구가 이제 이번에 태어났던 애기인데 우와 발색이 밝아요 되게. 이렇게 머리를 감싸줬다가 천천히 펴주면 좀 안전히 우와 우와 얘가 슈팅스타예요? 친구가 이제 아까도 애기들의 엄마인데 우와 여기 점 색깔이 다 달라요. 빨간 색깔도 있네 점이. 이 친구들이 아직 모프라고 검증이 되기 전에는 현재 네. 도트 스팟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이제 국내에서는 레드 스팟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됐었어요. 우와 대박이다. 어쨌든 이번에 유전자 했을 때 검사하고 검증이 됐다고 하니까 이 슈팅스타 조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을까. 멋있습니다. 슈팅스타 말고 미르스타 어때요? 아! 어 나 이거 무서워. 친구가 슈팅스타 아빠들이에요. 우와 근데 색깔이 좀 다르다 확실히. 색깔이 좀 짙죠? 요게 파이업 상태고요. 점점 색깔이 밝아질 거예요. 어 이렇게 싸우시지. 처음에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그때는 싸나와요. 근데 이제 이 비법이 뭔가요 도대체 이렇게? 페이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올린 상태에서 배려를 해주고 키워야 돼요. 어떤 배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코들은 사실 사람들이 약간 자기 편의적으로 좀 많이 핸들링을 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토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 집에 왜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지부터도 파악을 해야 되고 아~ 핸들링을 할 때는 어떻게 얘네들한테 제 손에 액션을 취해줘야 싫어하지 않고 손을 잘 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해요. 아
와, 나 이 토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는, 편하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잡아가지고 막 물려고 하는 거 막 버티면서 만지고 막 그랬는데. 근데 얘네가 참 특이한 게,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좀 안정화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이 돌기가, 이 약간 황국종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토끼 개코가 돌기가 그 매력 포인트가 있네요, 확실히. 얘가 아빠? 네. 얘가 엄마? 네. 얘가 첫째 아들입니다. 아, 가족이구나. 네. 얘네들도 진짜 동족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아마 진짜 같이 있으면 서로 막 지켜주고 가족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신기한 그런 파충류 중 하나입니다. 어둡고 좋은 걸 굉장히 좋아해서, 네, 네, 네. 이제 성격이 좀 예민해서 날뛰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 안성맞춤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주머니 누라고요? 아, 이거 믿으시니까 이렇게 하죠. 누가 이렇게 해요. 실제로 이 토끼 개코가 자연에서 만약에 발견을 한다면 진짜 야행성이라서 야간에밖에 못 보거든요. 낮에는 단 한 마리도 안 보이다가 야간 되면 막 울기도 하고, 나무에 막 두세 마리씩 붙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한두 마리씩 수호신처럼 있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어쨌든 여러분들 나중에 동남아 가시면 한번 보세요. 어이, 저기 더 신기해. 아까 미리씨가 이게 데리고 있었던 그런 애처럼 얘도 이렇게 가능한가 봐요. 신기합니다 이게 진짜. 좋게 말하면, 네, 이제 이 아이들한테 내가 살아있는 유목이야 라는 걸 조금 인식을 시켜주는 행위고요. 아, 그런 거예요? 안 좋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이긴 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올려놓으면 작업을 하시는구나. 우와, 얘는 또 뭐예요? 친구는 그라니 계열 모프에 머스트라고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유전이 검증이 된 모프예요. 아니, 머리에는 빨간데 몸은 검정 색깔 그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발은 약간 보라 색깔? 막 짬뽕된 느낌인데요? 아, 아까 봤었던 칼리코, 뭐 슈팅스타, 뭐 우성 패턴리스 뭐 등등 있는데, 또 여기에서 또 안 보여주신 거 있나요? 고스트라고 하는 모프. 고스트? 잠깐만요. 고스트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 색을 보시면, 우와, 얘도 특이하다. 얘도 진짜 여기 좀 약간 벗겨진 느낌이 나네요. 뒤통수, 앞다리, 뒷다리 먼저 벗겨지고, 품질이, 네, 좋아질수록 꼬리, 몸통까지 이렇게 벗겨지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그냥 조금씩 변한다는 거잖아요. 날 때는 토끼들이 원래 좀 많이 까맣게 나와서 잘 안 보이는데, 아, 성장하면서 이게 노출이 되는구나. 네. 자, 그리고 미르 씨가 뭐 하나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커? 잠깐만, 저 벽이 보여요 여러분? 잠깐만. 얘는 손에 못 올려. 나는 왜 이렇게 커요 얘? 얘네 무슨 목표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래티넘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목표고요. 2세들하고 이제 다른 혈액에 있는 플래티넘, 플래티넘 추정인애랑 이제 유사를 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와, 진짜 크다. 아니, 꼬리도 엄청 두껍고. 와, 근데 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미르님이 사육하시는 토끼 개코 중에서 가장 분양가가 높은 친구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데리고 있는 애 중에서는 칼리코가 가장 가격이 많이 나가고요. 얼마일까요? 칼리코가 기본 지금 200에서 250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일하게 분양을 하고 있는 애들이 슈팅스타. 아! 새로운 신모프! 네, 그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분양하는 가격은 180만원. 저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신모프인데 180만원? 이야, 아무튼 이 친구 이제 플래티넘으로 추정되는 친구인데, 이만한 사이즈의 토끼 있는 진짜 살아생긴 처음이네요. 이 친구가 거의 한 20후반, 20중후반 되지 않을까, 그 정도 큰 친구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있고, 사실 방에도 있는데 방에 지금도 계셔서 이거 보자면, 이게 진짜 다 미르시가 그린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와, 진짜 유명한 크리스 개코. 이 모포 정리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칼레도니아 부치류 개코들, 와, 리키에너스 이런 것들도 다 정리 다 해놓으셨고, 여기 그게 없네요. 테러스킹크, 제가 세계 최초로 발견한 테러스킹크가 없다니. 얘 차화 개코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카멜레온 개코, 바야이야 개코, 다골 개코. 와, 진짜 그림도 좋고 뭔가 분위기 있어서 약간은 집에서 액자식으로 걸면 이쁜 그런 친구들이죠.
칼레도니아에서 봤어야 되는데 너를. 자, 여러분들, 아, 우리 미르 씨네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아, 토끼 개코 진짜 솔직히 너무 무서워했는데 생각보다 매력적이고 무섭진 않네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토끼 한 마리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한두 마리에서 사랑으로 기르고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미르 씨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 점 유의하시고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 찾아보겠습니다. 안녕.